충성. 안녕하십니까. 자연과 함께 허관택입니다. 여기는 콜롬비아 리버 고지 동쪽 방향, 그러니까 집에서 2시간 정도 운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 와보니 공기가 참 맑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화창한 날씨에 저 너머로 보이는 그 산이랄까 구릉이랄까 참 완만한 곡선이 저에게 편안하고 안정적인, 그 다음에 포근한 느낌을 주어서 좋습니다. 오늘 여기 와서 봄의 기운을 좀 느끼고 싶어서 왔는데, 제 뜻대로 날씨가 좀 협조를 해준 것 같아서 좋습니다. 오는 길에 레스트 에어리아에서 잠시 쉬었습니다. 콜롬비아 강 뷰가 참 좋죠? 근데 바람 또한 매우 강했습니다. 강 건너는 워싱턴주입니다. 앞에 보이는 산이 메어리 힐인데 얼른 와서 내 품에 안기라고 저를 부르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여기 와보니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네요. 여기는 뭐 자전거 바람을 넣을 수 있게 펌프가 설치되어 있고, 자전거 타고 올라가다가 고장 나면은 아마 이게 픽스하라고 드라이버도 있고 툴이 좀 있습니다. 아 참. 자, 좀 특이하네요. 자, 그럼 또 하루를 시작해 봅시다. 이곳은 사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조금 다릅니다. 나무랄까 부시랄까 좀 다르죠. 우리는 저 높은 산을 한번 오르고 싶습니다. 산을 조금 올라왔는데 뷰가 수려하니 좋다. 벌써부터 와 상쾌한 공기. 저렇게 바삐 달리는 차량처럼 바삐 달다가 여기 잠깐 왔는데 여기 오기를 잘했죠? 이 주변 뷰가 평화스러워가지고 보는 이 마음을 참 안정하고 한마디로 스트레스를 완전히 날려버리게 만듭니다. 강이 보이는데 이 강이 데슈트 리버입니다. 데슈트 리버. 저기 아래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동안 주변을 한번 보세요. 뒤도 멋있지만은 나무, 큰 나무 하나도 없다. 그 큰 나무가 하나도 없다.
전진. 네. 너무 올라오니까 강 뷰가 아주 없어져 버렸고 또 오르면 올수록 강바람이 셉니다. 저 아래서 봤던 산 지금 구부등산에 도달했습니다. 아, 이곳에 와보니 강에서 부는 바람이 아주 셉니다. 저희는 저 84번 도로를 바삐 달리는 사람들 같이 바삐 살다가 지금 잠시 숨을 돌려서 전원으로 빠져나와서 전원 풍경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쪽에 집 몇 채가 보이는데 저분들이야말로 전원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저기 능선 뒤에로 마운트 후드가 살짝 보입니다. 보이네요. 와, 이거 봐. 새 한 마리. 한가로이. 제가 이곳 주변을 설명을 하면은 저 전방으로 저 보이는 산이 메어리 힐입니다. 그 다음에 원만한 구릉에 이제 봄을 맞아서 풀들이 파릇파릇 올라오는 그 민둥산들이 보이고 그 산 아래 콜롬비아 리버가 흐르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리버 앞에 84번 도로가 달리고 있고 그 도로 위에는 수많은 차량들이 어디를 가고 있습니다. 그걸 보며 저는 바쁜 대열에서 잠시 쉬고 있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변 사방 뷰를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에는 노란 꽃들이 피어 있어서 봄을 알리고 있습니다. 참 척박한 땅에서도 이렇게 강인한 생명력을 자랑하다니. 차도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메어리 힐이 다음 행선지입니다. 빨리 그곳으로 달려가고 싶네요. 네, 로드가 차를 못 다니게 이렇게 클로스 됐습니다. 그러지만은 등산은 할 수 있습니다. 하이킹하고 바이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뷰를 찾았습니다.
저 언덕은 윈드밀이 돌아가면서 봄 경치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쪽은 아직도 앙상한 가지만 남아서 겨울로 보입니다. 봄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저기도 봄이 오고 있습니다. 목장터에 왔습니다. 한때 성업을 이루었던 목장 같았는데 이렇게 지금 폐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폐허가 된 목장 커터 주변을 살피면서 혹시 행에 뭐 나물 종류 있을까? 예를 들면 냉이 그런 거 있을까 하고 한번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냉이 사촌처럼 보이는데 냉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분지처럼 둘러싸여 있죠. 또 윗밀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참 평화스러운데 그 왕년에 그 번성을 했을 법한 목장은 그 목장 주인은 아마 도시로 이사를 한 모양입니다. 참 시골 생활이 쉽지만 않죠. 근데 요즘 와서 저 윗밀이 생기고 아마 저기에서 얻어들이는 수입이 상당할 겁니다. 저땅 주인들. 그러니까 이 목장 주인이 조금만 더 이렇게 키베트라면 아마 돈방석에 올라왔을 법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제가 운전하고 갈때 금빛 나는 풀들이 하도 인상적이어서 차를 멈췄습니다. 멋있지요? 그리고, 아니, 서둘아, 어디를 가니? 자꾸 어디로만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시골 풍경이 저의 발길을 다시 한번 멈추게 했어요. 누구나 다 한때는 저런 전원 생활을 꿈꾸었을 겁니다. 메어리힐 와이너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바라보이는 오레곤 방향의 언덕들, 지평선이라고는 표현하기 좀 힘든데 지평선이라고도 할 수도 있죠. 저기 언덕을 바라보면 참 마음이 뻥 뚫리곤 했습니다. 이제 곧 봄을 맞아 와이너리에 있는 사과나무, 배나무들이 곧 꽃단장을 할 겁니다. 여긴 위슈렘 워싱턴 그 위치한 그 언덕에서 오레곤 방향의 또 뷰를 감상하고 있습니다. 강이 굽이굽이 돌아서 나가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바람만 조금만 덜 불었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앞에서 저희를 막고 있는 저 바위 위를 우리가 한번 오르고 싶습니다. Attention! 봄이 오고 있어요. 위도우 플라워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위도우 미망인 위도우 플라워. 저 꼬마들 목소리가 들린다. 저기 파킹낫이 보입니다. 자, 또 먼저 이 구간을 올라야죠.
구석구석 사람들 많이 있다. 내보자 어디 있지? 들어왔어. 여기는 홀스리 뷰트입니다. 바위로 된 언덕인데, 저 앞에서 볼 때는 그 바위 하나만 보였는데, 요거 보니 이렇게 광범위합니다. 계곡도 많고. 다시 이 계곡을 내려서 다시 이쪽으로 와서 저 방향으로 해서 올라야 될 성 싶습니다. 다시 이 지점이 아까보다 조금 더, 거의 비슷하다. 비슷해. 가세요. 아. 야, 한 발, 한 발. 많네. 그러니까 한 고개 넘으면 다른 고개가 기다리고 있고, 이제 이거 올라가면 이제 다음 고개는 좀 쉬워. 쉬운데 산에서 올라가. 여기 또 있다. 위도 플라워가 너무 약해. 참 키가 12cm 정도, 10cm, 12cm 정도밖에 안 된다. 참 가느다란 위도 플라워. 이 위도 플라워가 봄을 날리고 있습니다. 저 건너편에 가 아침에 우리가 처음 들렸던 데야. 그 방향이야. 오전에는 그 산 위에서 노란 꽃이 제법 피어가지고 우리를 반겼는데, 요새는 또 퍼플 컬러의 위도 플라워가 저희들을 반기고 있습니다. 아까 저기보다 훨씬 바람이 덜 불잖아요.
자, 여기 명당 자리에 좀 앉아서 좀 쉬었다 갑시다. 네. 아, 고생하셨어요. 고생했어요. 아, 참. 저 서쪽 방향은 눈부시다. 홀스 딥 뷰트를 그 정상을 찍고 지금 바람이 덜 불고 비교적 안전한 장소로 지금 내려와서 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상을 피해서 좀 낮은 곳으로 왔지만은 뷰가 더 멋있습니다. 여기가 그 다음에 또 평화스러운 모습이 연출되어서 한결 좋습니다. 저희 앉아 있는 이곳은 워싱턴이고 저 기차 지나가라는 방향은 오레곤이 올시다. 호연직이란 말은 제가 알기에 그 높은 산, 그러니까 지리산 정상이랄지 또 심산 유곡 아주 산수와 수려운 것, 멋있는 장소에 가서 자기 삶을 한 번씩 돌아보고 또 자연에서 큰 기운을 느끼면서 자기의 포부를 다지는 그런 정신, 그런 기운을 호연직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대충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점 호연직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제 삶을 한번 돌아보고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또 계획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저기 뭐야 까마귀야 매야? 까마귀입니다. 까마귀.
밖으로부터 스며들어온 것이 아니라 행동에 뜻함이 없으면 꺼져 버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연지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제 나만의 방식 호연지기는 우리가 산을 다니잖아. 등산을 하다가 이렇게 멋있는 장소, 그 다음에 높은 산에서 목표점을 달성한 다음에 높은 산에서 아래를 쳐다보면서 그동안 내가 너무 바삐 살았지 않냐, 내 삶을 한번 돌아보고 쉬엄쉬엄 가자, 앞으로 남은 인생 많은데 뭐 이렇게 바쁘게 사냐, 이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그 좋은 기운을 받고 또 생각을 크게 하고 또 포부를 다지고 그런 사상이 아마 호연지기지 않을까, 나만의 생각이야. 저기에 기차가 오고 있습니다. 기차 머리가 지금 이 바위에 가려서 안 보여. 여기 나오면 찍을 거야 또. 독감마귀가 왔다 갔다 한다. 자, 거의 기차가 도달했다. 나와라! 똑딱! 화물차다. 와, 지금 저 꼬리. 그러니까 1마일도 더 돼. 때로는 2마일이다. 우리 2마일. 저기 또 머리가 보인다. 마운트우드가 구름에 가려서 살짝 밑에 부분만 보입니다. 저는 오늘 차를 운전해서 워싱턴과 오레곤을 동시에 둘러보았습니다. 날씨는 무지 화창했고 바람은 아주 강했어요. 오늘 돌아본 소감은 이제 서서히 봄은 오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저는 평소 이곳을 지날 때면 저 민둥산들을 꼭 한번 걷고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소원을 성취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직접 걸어보니 그곳엔 작은 나무와 풀도 있었어요. 그리고 돌도 있고 작은 꽃들도 이쁘게 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 발짓을 보니 짝가머리처럼 보였던 거였어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연과 함께 허관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